내년부터 삼성전자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설립. 운영 한국과학기술원은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학회가 채택한 카이스트 발표 논문 수가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반도체 직접 회로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반도체회로 학회가 지난 17년간 채택한 카이스트 논문은 연평균 8.4편이다. 같은 기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4.6편,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3.6편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계 분야 1위인 삼성에 이어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ISSCC와 쌍벽을 이루는 초고밀도 집적회로 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올해 논문 9편이 채택돼 카이스트가 전 세계 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AI 분야, 양대 학회인 국제머신러닝학회와 인공신경망학회에서도 논문 수 기준으로 카이스트는 2020년 세계 6위를 기록했다. 2012년 37위에서 8년 만에 31 계단이나 도약했다. 카이스트는 1990년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김제철 AI 대학원을 개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다. 2020년에는 AI와 반도체 연구를 융합해 ITRC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연구센터가 출범했고, 지난해에는 AI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IX 연구를 위해 김제철 AI 대학원과 별도로 AI 연구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설립해 매년 100명 내외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전문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학생 전원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분야 박사 인력의 25%, 박사 출신 중견, 벤처기업 경영인의 20% 배출하며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왔다고 말했다. 뉴스